뿅하! 오늘은 2022년 5월 추천 견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매달 견적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코인 상승과 코로나가 겹치면서 한창 올랐던 부품 가격이 약 1년 반 만에 드디어 안정화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 1년 반 만에 이루어졌네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친 듯이 올랐던 가격들이 최저점까지 확실히 내려온 만큼 컴퓨터를 사려고 대기해놨던 머니, 이제는 쓰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수입사나 총판에 물어봐도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고 하던데, 뭐 자기네야 부품 파는 데니까 여기서 더안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싶기도 한데, 객관적으로 봐도 현재가 저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견적입니다. 12100을 사용한 사무용 견적이고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한 만큼 고사양 작업에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사무 작업이나 인강 혹은 유튜브를 본다던가 쇼핑을 한다던가 하기에 좋고요. 사무용임에도 롤, 메이플 같은 게임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램도 16기가로 구성해놨으니 기본적인 성능에서도 빠지는 게 없다고요. 두 번째 견적입니다. 이번에는 외장 그래픽카드 1030이 추가된 견적인데요. 램도 16기가, SSD 250기가 구성해놔서 이전 견적에서 하시던 유튜브 시청, 쇼핑하기, 인강 듣기 등은 물론 롤, 서든, 피파 등 게임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견적입니다. 이번엔 내장 그래픽 최강 AMD 제품입니다. 5600G라고 해서 AMD의 내장 그래픽 탑재 CPU 중 하나인데, 외장 그래픽 카드 없이 두 번째 견적인 1030 그래픽 카드급의 성능을 내주는 제품이에요. 저사양 게임, 롤부터 오버워치 정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나 존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견적입니다. 네 번째 견적입니다. 12100F의 기본 성능이 워낙 출중한 만큼 가성비 제품군에선 꾸준히 등장하게 되고요. 엔트리급 그래픽 카드 중 하나인 1650 제품을 구성해서 가성비가 좋은 보급형 게이밍 견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6기가의 램 용량과 250기가의 SSD 용량은 취향에 따라 변경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섯 번째 견적입니다. 마찬가지로 12100F에 게임에 따라 1650에서 1650 슈퍼 사이에 위치하는 라데온의 6500XT 제품을 사용한 견적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성능이 괜찮게 나오기는 하는데, 좀더 높은 사양의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 나중에 3060, 3060Ti 정도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시게끔 파워도 600W로 구성해 두었습니다. 여섯 번째 견적입니다. 12100F에 엔비디아의 30번대 막내 3050을 조합한 견적이에요. 성능 자체야 일반적인 게임들, 롤, 오버워치, 배그는 물론이고 로스트아크도 무리 없이 구동이 가능하고요. 하드웨어 성능이랑 별개로 인지도와 민심도 맥스 찍은 하이닉스의 S31 500기가 제품을 구성해서 저장 공간도 늘리고 성능 걱정도 없게 해뒀고요. 마찬가지로 600W 파워 구성해뒀으니 사용하시다 좀 쪼들린다? 그럼 뭐 글카 바꿔라, 아시겠어요? 일곱 번째 견적입니다. 가성비 제왕 12100F에 이번엔 6600을 조합한 견적입니다. 성능상으론 2060 슈퍼와 동급인 제품, 그러니까 3050보다는 확실히 좋은 제품이란 거죠. 물론 아직까지도 라데온 특유의 인식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속적인 버그 픽스로 확실히 이전보다는 개선된 게 보이는 만큼 가격이 맞으신다면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견적입니다. 8번째와 9번째 견적입니다. 영원 불멸의 숙적이죠. 라이젠 5와 i5의 양강 구동, 12400F와 5600X, 각 CPU에 6600XT를 조합한 견적입니다. 5600X와 6600XT 조합은 저희도 라라랜드 특가로 자주 소개해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팔린 거겠죠. 여태 기본적으로 구성되던 조합에서 메인보드도 한 단계 위로 올라왔고, 파워도 시소닉의 A12 600W로 더욱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12400F 쪽도 뭐 물론 메리트가 상당한 건 맞는데, 라데온 글카엔 라이젠 CPU를 좀더 추천하고 싶네요. 10번째 견적입니다.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컴퓨터, 3060이 들어간 PC입니다. 30번대에서 가장 메인스트림하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뭔가 있어 보이는 그래픽카드죠. 친구들이 야, 너 그래픽카드 뭐 쓰냐? 그랬을 때 나 3060 오너야, 이 한마디 하면 좀 먹어준다 이거예요. 거기다 딥쿨의 깻맥스 400XT 디자인과 성능 적절히 타협한 싸제 쿨러 넣어줘서 발열도 잡고 외적인 감성도 챙겼습니다. 웬만한 PC방보다 성능이 좋은 견적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11번째 견적입니다. 12400F에 3060Ti를 조합한 견적으로 요 정도 성능이면 일반적인 게임들은 돌아간다 해서 그치지 않고 소프트콘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이 됩니다. 사실상 2급부터는 견적의 목적성이 확실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게임이 목적이신 분들, 특히 FHD 해상도 게이밍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사양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째 견적입니다. 이전 견적에서 그래픽카드가 한 단계 올라온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저장 장치가 굉장히 빠른 M.2 NVMe 방식으로 변경된 것, 그리고 파워도 시소닉의 A12-700W 파워를 구성해 전반적인 구성이 알차졌다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전 견적의 3060Ti보다 약간 더 좋은 게임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13번째 견적입니다. 12600KF와 3070Ti를 조합한 견적이에요. 12600KF의 경우 12세대의 전매 특허, 2코어가 탑재된 CPU로 이름표만 i5지 실질 경쟁 상대는 라이젠 7 5800X일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물론 윈도우 11을 사용해 주시는 게 컴퓨터한테도 사용자분한테도 적절할 테니 요 견적뿐만 아니라 2코어가 탑재된 12세대 CPU를 구매하신다면 꼭 윈도우 11 설치를 추천드리고요. 14번째와 15번째 견적입니다. 기본 골자는 12700을 가져가고 그래픽카드만 3070과 3070Ti로 나뉜 견적이에요. 성능 코어 P코어 8개에 효율 코어 E코어 4개로 12코어 20스레드의 파워를 가진 녀석으로 성능이 높은 만큼 쿨링도 신경 써줘야 되겠죠. 알록달록 튜빙까지 불이 들어오는 맥스 엘리트의 모수라 쿨러 사용해줬고요. 요 정도 성능이면 사실 작업 PC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만큼 램도 이쁘고 성능 어느 정도 나오는 튜닝램 구성해줬습니다. 작업이면 작업, 게임이면 게임,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견적이죠. 16번째 견적입니다. 12600KF에다가 3080을 조합한 초고사양 게이밍 국밥 견적입니다. 12600KF와 3080의 미쳐버린 성능을 감당하기 위해 파워도 850W로 업그레이드 했고 쿨러나 보드, 램 다 기본 이상의 것들로 구성했습니다. 12600KF의 경우는 10코어 16스레드로 게임 성능과 작업 성능 모두 필요하되 게임 성능 쪽으로 방점이 찍히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는 견적이고요. 이 견적은 4K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번째 견적은 16번째 견적에서 그래픽카드가 3080Ti로 변경되고 파워 용량도 1050W로 업그레이드된 견적인데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 치고는 상당히 존재감이 큰 녀석이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3080Ti는 3090에 가까운 3080 시리즈로 Ti 이름표가 아깝지 않은 이쁜 친구인데 이번에는 조택의 검은 호랭이 기념판으로 구성을 해서 나름의 한정판 맛도 챙긴 제품으로 못 돌리는 게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8번째 견적은 12700에 3080을 조합한 작업과 게임 모두 잡은 견적입니다. 그만큼 가격대가 조금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요. 원활한 쿨링과 튜브 RGB를 통해 감성 쿨링 성능이 어마무시한 오스라 3열 쿨러와 시소닉의 GX850 풀 모듈러 파워까지 개인용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번째 견적입니다. 최종 견적인데요. 12900F에 3080을 조합한 개인 워크스테이션으로 분류가 될 법한 견적입니다. 12900, 8개의 성능 코어와 8개의 효율 코어를 가져 16코어 24스레드의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데 참 침 고이는 스펙이다, 그죠? 여기다가 3열 수냉 쿨러 RTX 3080에 1000W 풀 모듈러 파워도 구성했으니 컴퓨터로 생산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정말로 추천드릴 수 있는 구성입니다. 자, 요렇게 2022년 5월 추천 견적 영상도 마무리 지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 좋은 의미의 기적이 있지 않는 한 당분간은 큰 가격 변동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저래 먼 미래의 신제품 소식만 살짝살짝 들리고 약간은 지루하다 싶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요번 여름만 되면 또 컴퓨텍스니 뭐니 소식 빵빵 터질 테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도 걱정되는데 컴돌이로서 아무래도 순수 파워가 상승했을 때 느끼는 그 뽕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황 회장님, 사수 누나, 인텔 아저씨 잘 부탁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도 역시 좋댔다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